따란. 오늘 제가 할 게임은 하우스 플리퍼라는 게임입니다. 하우스 플리퍼. 안녕하세요. 하우스 플리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고 개조하고 꾸미고 또 재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판잣집을 사무실로 쓰시고 커맨드 센터가 될 노트북을 준비하세요. 와, 여러분, 제 사무실이에요. 구경합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든지 합니다. 와, 대박. 내 방 대박. 내 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일단 치워봐. 대박. 현실 반영이라고? 조용히 하세요. 뭐 담뱃집 떨어져 있고 대박인데? 아니 뭐 내 방 왜 이래? 오씨. 헐. 대박. 얼마짜리 집이지 이거? 노트북에서는 부동산 구매 요청 메일 수령 및 실제 거래 해당 부동산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직 구매 요청을 받은 적 없지만 메일하면 어떤 메일이 도착한 것 같네요. 좋아.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을까? 제 전 남자친구가 라디에이터를 훔쳐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집 청소를 요청드리고자 해요. 페이스 스팸 사이트에 제 전 남자친구 올린 사진을 봤는데 전 남자친구를 염탐하네요. 제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난장판을 쳐놓고 주방에서 라디에이터까지 훔쳐왔더라고요. 라디에이터가 뭐야 근데? 라디에이터가 뭐지? 아니 이걸 왜 훔쳐가? 아, 그 흰색 그 꼬불꼬불한 거. 흰색 꼬불꼬불한 그거 난방기. 아. 부디 집을 좀 정리하고 없어진 설비가 있으면 설치도 좀 부탁드려요. 경찰서엔 부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면 직접 전 남자친구를 만나 정산하려고 해요. 안부를 전합니다. 로딩 중이에요. 대걸레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걸레로 먼지 청소할 수 있대요. 여기가 의뢰인의 집인 것 같네요. 하얀 집이네. 이런 하얀 집에 살고 싶었지. 차게. 청소하기. 쓱쓱. 좋아. 얼룩이 사라지고 있어. 깨끗하게. 미국은 부동산 일 이렇게 막 집 청소까지 해주시나요? 열어봐. 돈은 없나? 먹을 거는? 돈 없어? 돈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청소를 해줍시다. 맡은 일은 청소니까 청소는 해줘야지. 아 진짜 더럽게 사네 진짜. 와, 다 정리하고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이거 좀 비싸 보인다. 이거는 입구에 둡시다. 나중에 가져가야겠어요. 전 남자친구보다 더 악질인 사람도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죠. 개발자가 막아뒀다고? 자유도 왜 이러냐고. 너무 정직하네 게임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는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는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돼? 나가. 약간 그런 분들이 좋아하겠다.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청소, 집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게임. 창고 정리. 안녕하세요. 짧게 용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창고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모든 박스와 쓰레기, 오래된 타이어를 다 버려주세요. 창문도 닦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안에 공구류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물건을 건드리면 남편이 그닥 좋아하지 않고 나중에 찾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안부 전합니다. 한 명은 까다롭고요. 한 명은 답이 없고요. 카롤리나 야책? 누구로 할까요? 답이 없어. 창고 정리가 쉬울까? 이거? 오케이. 방
세상을 내 페낭따로 도배하라고요? 아까 어떻게 말했지? 갤러리? 어? 이 어제 망고님이 주신 이미지 있는데 아 없네? 아 여기 있네. 이런 거 하면 추가되는 거야? 어. 와 비용 개비싸. 헐. 헐 대박. 아, 미친. 이거 치워놓고 하나 더 사자. 아까 바탕화면에 요 그림? 요 그림도 같이 걸어놓자. 아 이거 더 비싸네. 560달러인데 와. 오 맘에 들어. 아 맘에 들어요 우리 집. 청소해주자 레트님. 제가 레트님 청소해드릴게요. 가그야 너네 얼굴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어 일로 와봐. 그래 그래 잘한다. 아유 얼굴 좀 씻고 다녀. 벽을 허물고 싶어요. 추가 벽을 세우고 싶어요. 벽을 허물고 싶다. 이거 한번 해봐. 뭐 해달라 했지 근데? 벽을 뭐 개...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이 집을 철거하면 되는 거지? 좋아. 정확한 정수리 가격. 좋아. 완벽해. 다 부셔. 으흐. 지도부라고? 괜찮네. 내가 부모 자식 간에 벽을 허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부모 자식 간에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오픈된 마인드로 오픈된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감사합니다, 업자님. 덕분에 아들과의 관계도 허물어졌어요. 아, 뿌듯하군요. 좋아. 야, 어 시원하게 눌렸네. 다 빡살내 버리겠어. 빡살내 버리겠어. 빡살내. 가질 수 없는 집은 부셔버리겠어. 내가 가질 수 없는 집은 모조리 부셔버리겠어. 난 왜 이런 집에서 살지 못하는 거야. 주는 가나의 멸망인가요? 와 문이 세 개. 와. 심심하면 문 열고 나가면 돼. 나와라 어디로든지 문 열면 따라라라따 부모님 방 닫으면. 내 방.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돈이라면 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늙은이고 학생들에게 몇 년 전부터 집을 임대해주고 있었어요. 슬프기도 올해 정말 큰 불행을 마주쳤어요. 임대료를 제때 냈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연 순간 온 집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 바닥 온데에 베개랑 진흙 깡통이 떨어져 뒹굴고 있고 그 학생들은 주방바닥에 편하다는 듯 누워있더라니까요. 만약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돈은 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고물상에 팔아치웠더라고요. 가구들은 절반 고물이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걸 다 청소하자니 전 건강하지도 못하고 정신병이 날 것 같아요. 아, 여기 가볼까? 와, 이 집은 아니지? 오, 쉣. 미님의 상태 보니까 뭔가 좀 심각한데? 미님, 오, 쉣, 저 뭐야? 따라라라. 어, 나 방금 이상한 거 본 거 같은데. 화장실이 더 깨끗하다. 어떻게 화장실이 더 깨끗하지? 오, 쉣.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오, 쉣. 오, 이게 뭐야? 박신불. 아! 오, 어떡하지? 화염방석이 없나? 아니, 이걸 어떻게 치우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치워? 이건 세스코 불러야지. 어, 일단 치워봐. 아, 저 어떻게 치워요? 어떻게 치우지? 문 열어놓으면 바퀴벌레 딴 데로 가라고? 가. 얘들아, 자연으로 돌아가. 그립지 않니? 너희도 야생에서 살아야지. 얘들아, 나가자. 아, 내가 나갈게, 얘들아. 내가 나가서 내가 자연과 하나 되어 살게. 미치. 야, 열려라, 풍열! 아, 미친. 아, 열려라, 풍열. 미친, 나한테 튀지마. 단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겠다. 좋아. 오늘도 수고했다, 나. 수고했어. 네, 오늘 하우스 플리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리정돈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깔끔히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극 강력 추천 게임. 저는 여기까지.